포기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비탁시성 홍관부장입니다. 오늘은 베테카드 레벨업과 도시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락을 아시고 베테카드 레벨업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테카드 레벨업은 쉽지만 문제는 스킬 레벨업이 하는 게 어렵죠. 일반 카드를 넣어서 레벨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킬 옵션이 1인 카드를 넣어주면 7.3%라는 확률이 나옵니다. 자, 동일한 카드인데 레벨 2인 카드를 넣어주면 17%라고 나옵니다. 베테카드 스킬 레벨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하려면 스킬 옵션이 높은 카드를 넣어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삼성 베테카드가 얻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열쇠가 많이 들어가서 주간 베테카드 던전을 돌리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열쇠를 적게 쓰고 얻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픽퀘스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픽퀘스트의 거짓된 오로치에 거짓된 부활을 누르고 에피소드 미션의 데일리를 누르면 신기 수호상 나찰 이입 파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번을 하게 되면은 삼신기 베테카드 보관함을 얻게 됩니다. 보관함을 오픈하면 3성짜리 삼신기 옵션 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미리 오픈을 해놨습니다. 베테카드의 옵션 카드에 가면 요렇게 삼신기 카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하면 좀 더 열쇠를 적게 쓰면서 삼성 베테카드를 얻으실 수가 있겠죠. 이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카드를 만약에 넣게 되면은, 자, 삼성 카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초록색에 동일 카드 넣기가 있습니다. 자, 동일 카드를 넣으면 스킬 레벨업 확률이 100%입니다. 자, 이렇게 레벨업을 해주면 쉽게 레벨업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카드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스킬 레벨이 10인짜리 카드를 바로 쓰시는 것보다는 승급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효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신기 카드를 한번 넣어보죠. 지금 넣게 되면은 11.6%라고 나옵니다. 근데 옵션 카드에 가서 삼신기 카드를 승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성으로 승급이 됐죠. 그래서 자, 요거를 넣게 되면 39.2%로 올라갑니다. 자, 요렇게 승급을 하시고 재료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효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 카드 레벨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스킬 레벨업 카드들을 쓰시고 레벨 7에서 8에서부터는 도시락 작업이 된 카드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레벨이 낮은 카드는 자, 스킬 카드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퍼센트가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 넣어볼까요? 아, 역시 송고자네요. 자, 5개밖에 없군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자, 이렇게 레벨업이 되죠. 그래서 저는 한 7까지는 스킬 레벨업 카드로 하시고 그 이후에는 도시락 작업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트 카드에 가면 레벨 8인 카드가 있죠. 레벨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락 작업을 미리 해둔 카드가 있는데 그거를 넣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삼신기 카드가 있죠. 자, 그러면 39%, 그리고 미리 작업을 해놓은 카드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넣으면은 4성 카드를 5성으로 승급을 한 건데 요걸 하면 95%네요. 그러면 이렇게 3성짜리 스킬 레벨업 카드를 이용을 하면 좀 더 적은 카드를 이용을 하고 레벨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해서 레벨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도시락 작업과 베테카드 레벨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베테카드 도시락 정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